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가정폭력, 도박, 외도, 가족 간의 대화 단절, 겉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내면이 곪아서 터질 위기 속에 이 현대의 가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어땠는가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고 다른 가정은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하며 우리가 궁금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가정은 참으로 귀중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과 기도로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실인으로 또 사사로 예정된 준비된 지도자 삼손을 배출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삼손이 다른 사사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준비되고 훈련된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부터 삼손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으로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기대는 모태로부터 준비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삼손이 등장할 것이다. 아니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아니면 사사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안겨다 주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아멘. 딤나로 내려가서, 딤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주둔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백성들과 함께 있고 또 적의 무리를 인하여 공격하는 지도자로 서 있어야 될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준이 감정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그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또한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나 신앙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이 그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면 노아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삼손도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노아의 수많은 사람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 시대에 수많은 세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지도자인데 보고 안목의 정욕을 기준 잡아 모든 것을 보고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름다운 딸 한 여자를 보았으니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라를 구원할 믿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역의 일이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까운 이웃 같아서 죄가 있고 이것이 악인데도 전혀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삼손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흔들림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란 삼손이었지만 신앙의 흔들림이 생긴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며 서가야 합니다. 왜 삼손이 아버지에게 저 블레셋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부모가, 당시에는 부모가 폐물을 가지고 결혼을 교섭하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모에게 맡겨서 이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사람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 내 눈에 딱 맞으니 해결해 주시오 했을 때 부모가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어렵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부모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려는 아들을 향해서 어찌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그 일을, 또 특히 나시린으로 또 이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아야 될 너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삼손이 하나님과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보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내가 보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보기에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시대가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목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 시대의 지도자가 그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 시대의 삼손의 모습이고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삼손은 부모와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자신의 인생에 가진 문제로 갈등이 딱 되면 마음이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삼손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믿음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잘 준비가 되었는데 결혼의 문제로 갈등이 탁 걸리니까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던 아들, 순종했던 신앙인이 변질되어 불순종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만난 문제로 부모와 때로는 지도자와 갈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제어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모를 대리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 수많은 시대를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딱 만나고 갈등을 만나니까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토록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부모를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불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불신앙이 자라고 있다가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변질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이라면 너는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라 했는데 순종은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진정한 마음을,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라.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라. 공경이라는 것은 외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외적으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을 드린다든지 또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서 외적인 일로 내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어떤 갈등과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나이가 많아져서 능력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등한히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구별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순종하겠지. 근데 삼손은 순종 안 하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겠지. 아니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신앙의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자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로 이끄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5절의 말씀 보실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갈등을 만났습니다. 갈등을 만나니까 그토록 신앙적이고 순종적이었던 삼손이 갈등을 만나니까 마음이 탁 변질되어서 불신앙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 여자가 좋다라는 거예요. 난 내 눈에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온전히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부모를 보십시오. 삼손의 뜻을 따라 블레셋으로 함께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가정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로 올바른 길로 훈계하지 못하면, 시작이 어긋나면 계속 잘못된 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자식 못 이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식은 없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식은 없습니다. 어느 게 센 말인가요? 앞에 말인가요? 뒤에 말인가요? 뒤에 말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부모가 절박하게 기도 안 하니까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는 부모를 이길 수 있는 자식 없어요. 오늘 삼손의 가정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지금 한 번도 갈등 없이 쫙 오고 있고, 삼손의 부모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시작을 딱 끊는 이 시작의 스타트에서 삼손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이 블레셋 여인은 내 눈에 딱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 결혼하게 해달라라는 말에 결국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부모는 자녀를 따라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마음속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삼손의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삼손이 어떤 명분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명분은 선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절에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계획을 삼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방법이 옳지 못하면 잘못인 거예요. 수단이 옳지 못하면 잘못입니다. 이건 인본주의 방법이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비참한 최후를 가지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좋지만 방법이 좋지 않고 수단이 좋지 않으면 다 비참한 최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법원에도 보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오히려 치명상을 입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취해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다 불법이면 그거 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효도하기 위해서 도둑질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사칭하고 몰래 추적하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일 다 불법적인 일이에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선한 뜻을 마음에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드를 만지락 만지락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와 갈등을 만났을 때 먼저 부모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훈계하고 자녀를 바꾸지 못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부모가 함께 딤나로 내려가는데 어디에 왔습니까? 포도원에 이르렀다. 네, 포도원에 이르렀다. 나시린은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시린의 서약이거든요. 평생 살아가면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포도원에 이르러. 포도원은 뭐가 나는 곳이에요? 포도원하고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유혹의 장소에 이르렀을 때 울창한 정글에 있어야 될 사자가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포도원이 포도가 가득하여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뭐가 나타나요? 젊은 사자가 탁 나타나서 으르릉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도저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 엄청난 일이 탁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딤나로 내려가는 길을 막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날벼락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왜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날벼락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 젊은 사자의 공격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인 갈등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마음에 변질되어 있는 마음 부모를 향한 변질된 불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연히 일어나는 우연운으로 생각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될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중단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최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불순종하는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너 불순종했으니까 끝이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경고는 하시지만 경고에 주목하지 않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젊은 사자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나쁜 놈인데,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녀가 분명히 이거 옳지 않는 일을 걷고 있고 분명히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토록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뒷나로 부모까지 동원해가지고 끌어내려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시어서 경고도 듣지 않고 걸어가는 삼손에게 힘을 주어 사자를 찢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정욕이라는 사자를 다스리지 못한 삼손은 결국 그 여자와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면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까지 무시하면 곧바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장난으로 여기면서 기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삼손은 결국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뜻에 부합하는 갈등 속에서 말씀으로 통제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찍 죽임을 당함으로 부모의 마음에 평생 한이 되게 되었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불순종의 마음, 이거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은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불순종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불순종은 계속 끓어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을 통제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가정을 돌아보고 부모를 끝까지 효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에 부모를 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 내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거든요.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 순종의 마음, 변치 않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영적 권위를 발휘하여서 자녀들을 어떤 나이가 많고 어떤 지위가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훈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동일한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